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CCM 사역 전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한 두 달 전인가요? 우리 세월호 침몰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또 눈물도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세월호 의미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 찾았는데, 처음 몇 주는 세월호의 한문 그 뜻이 없었고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저는 못 찾았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세월 이렇게만 알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세월호 이름을 지은 것이 세상을 초월해라 라는 의미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는 그 배에 관계된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양한 관리든 선주든 뭐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사적인 탐욕에 의해서 사용했을 때, 남용했을 때 탐욕의 결과로 수많은 고귀한 영혼들이 죽은 것이죠. 그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도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사유화하면 결국에는 침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오랜만에 저도 와서 불러주셔서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의 사역이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만한 사역들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릴 텐데, 그곳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고 화려하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 사역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프레임으로 지금 이 땅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우리의 길들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 팀에도 보면 보컬 트레이너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300, 400 이상 이렇게 벌던 사람들이 우리 팀에 와서 사실 매달 3, 40만원 받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농담같이 이번 달 월급은 이 챔프로 나왔어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식사가 이번 달이야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만 그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기 집으로 얻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는 귀하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고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사역이 영원하려면 우리의 터를 저는 믿음으로 하늘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가 읽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선후배, 우리들의 사역이 정말 이 땅에서도 어떤 때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3번 왔다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주 앞에 완전히 부어드리고 갈 때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고 주님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2장 말씀에 잘 안 보여서 저도 인혁형은 저하고 40대 안 넘어가시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사역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만 남습니다. 또한 드릴 말씀, 세월호 사건 있으면서 제 마음 안에 있었던 말씀 하나를 좀 남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는 믿기로 노래가 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노래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다면 저는 제가 노래도 안 되는 찬양 사역자로 멘트만 달려서 30년 살아남은 사람인데 정말 부족하지만 이 삶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30년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주님 앞에 불충성했더라고요. 너무 불충성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것만 남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영원한 그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몸에 그는 아버지 그 살을 살게 하게 되기를
한번 주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또 중복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의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노래를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 안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이 시대를 일깨우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이 시대의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노래와 그 메시지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사역들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찬양 사역과 예배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